연방검찰이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 사기 행각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소된 이들만 80명, 기소건만 25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체포된 14명 중 11명이 LA 지역을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큰 돈의 투자 또는 거래를 제안해 현혹시키고 거래 대금을 송금하라고 한 뒤 돈을 빼돌려 자취를 감춥니다. 자신이 거액의 유산이 있고 이를 해외로 보내고 싶은데 송금을 도와주면 20%의 돈을 보내주겠다며 현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또는 투자자를 사칭하기도 하고 거래 과정에서 보내는 이메일에 악성 코드나 키로그 프로그램을 심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나이지리아 사기로 불리는 사이버 범죄 사기 수법입니다. Over the years, those fraud schemes have evolved and become much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Nigerian fraud networks now target individuals and businesses alike. 연방검찰이 이번에 공개한 사이버 범죄 사기 기소 건수는 모두 252건, 기소된 이들만 80명에 달합니다. 공개된 기소건과 관련해 FBI가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체포한 사람들은 14명, 이 중 11명이 LA에서 잡혔습니다. 대부분 나이지리아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만 32명, 사기 피해 금액도 확인된 것만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These scams target a variety of vulnerable populations. It might be church communities, it might be elder fraud, it might be individuals likely to fall for romance scams. 기소된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수사 당국은 현재 이들에 대한 체포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